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무나 귀한 또 새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주셔서 이렇게 또 귀한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참 저의 매부이시기 전에 평소에 참 목회자로서 또 학교 선배님으로서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김 목사님 또 우리 장 사모님 또 귀하게 참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이렇게 오산뿐만 아니라 한국에 전 세계 복음으로 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산 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오시면 의례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참 그냥 의례 인사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짜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는 무엇보다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전할 시간도 장소도 또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와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오산 침례교회 이 정말 귀한 주일 이 1부, 2부, 3부 예배 다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정말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또 귀한 교회의 목사님께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 경기에 보시면 홈앤어웨이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선수들은 홈그라운드, 자기 홈구장에서 경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익숙한 곳이고 또 관중들이 대부분 자기를 응원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도 그렇더라고요, 설교도. 저희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앙증맞고 굉장히 아담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하고 설교자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저를 잘 아세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거를 제가 이게 원한다는 걸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응을 자꾸 해야 설교에 집중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반응 잘하기를 원한다는 걸 아니까 성도님들 어쩔 때는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또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게 팍팍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제가 하와이에 오래 살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나와서 좀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이 설교자와 이 성도들의 거리도 멀고 또 요즘에 다 뭐 쓰고 계십니까?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반응을 하긴 하시는데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한 번 질문할까 막 두 번 세 번 막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이 오산 침례교 성도님들은 그렇게 예의가 바르시고 그렇게 참 외부 강사에 대한 배려심이 깊으시다고. 그래서 외부 강사만 섰다 하면 평소보다 막 두 배 세 배 뜨겁게 반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오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던지. 헛소문 아니죠? 아멘. 믿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주셔야 3부 예배가 됩니다. 안 되면 그냥 2부 예배만 계속하다가 마니까. 다 누구에게 달렸다? 여러분의 그런 뜨거운 반응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믿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영혼들이 변환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 생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강단에서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 감춰주시고 주의 음성만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라도 심년 깊숙이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바울 서신서, 13권의 바울 서신서, 참 많은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가장 핵심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신비요, 너무나 귀한 보물이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까지도 전혀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자신이 아끼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17절에 보시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한마디로 특별한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소망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세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네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날마다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는 다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다 따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국 바울사도께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이냐, 핵심은 무엇이냐? 성도님들이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면서 주신 이 놀랍고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없이, 감동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한 분이 올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꽤 오랫동안 서울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에 갔다 오게 되었는데 서울에 갔다 오면서 이분이 한 가지 충격을 받고 오셨어요. 서울에 갔더니 서울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늘색이 어떻게 변합니까? 뿌연 회색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공기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그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떻습니까? 거의 매일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농사일이 힘들다고 그저 짜증만 가득 찬 매일 나날의 삶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한번 갔다 오면서 아, 내가 매일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보시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에게 이미 귀한 것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팬데믹으로 2년여 동안 삶의 여러 가지 제약을 우리가 받으면서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무엇보다 이 귀한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했던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팬데믹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무엇보다 이 은혜로운 예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전혀 감사함이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팬데믹을 겪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던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이미 귀한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 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나에게 있는 귀한 보물이, 나에게 있는 이 소중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곳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보물을 발견했다고 다 내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비로소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물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발견한 보물의 가치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아니 모든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마태복음 13장에서 값진 진주 예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자 상인이 온 세상을 헤매다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서 그 상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일부분을 팔았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팔았습니까? 빨리빨리 반응해 주셔야 된다니까. 이러면 여러분 마냥 길어진다니까요. 자, 어떻게? 자, 다시 합니다. 자, 그 상인이 그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까? 아니면 쪼매만 팔았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그 진주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이기에 내가 가진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값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값을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한 보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구원의 보물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놀라운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귀한 선물을 받고도 별 감사와 감흥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받은 이 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여전히 다른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만남이 가장 역사적이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는 장면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딱 두 마디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 누구를 따르는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그룹에 내가 속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그리는 색깔이 아주 밝고 힘이 있고 화려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어둡고 칙칙하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특히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요청하게 될 때에는 그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설명과 설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청은 단순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딱 두 마디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런저런 구차한 설명도 그 어떤 미사오구도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나 약속이나 조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진리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천국의 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자신을 따를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두 마디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위대한 초청, 이 두 마디가 누구에게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초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진정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이 두 마디,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만남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자신의 결정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종종 어떤 분들을 만날 수 있냐면요,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일찍 만난 것이 후회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도 되는 건데 왜 예수님 이렇게 일찍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 그런 분들을 종종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여전히 인생의 가치를 세상의 것에 두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두 사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의 삶은 고통 자체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 여러분, 여기에 열거둔 수많은 그런 내용들 가운데 다른 것은 그만두고 여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 역사 기록에 보시면 이 매를 맞다가 쇼크사로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번 맞았다고요? 몇 번? 몇 번? 보통 사람은 맞다가 쇼크사로 죽을 수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여러분, 왜 바울사도께서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그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바울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겪었던 그 비슷한 일을 겪어왔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면 다윗왕의 영광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들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기대가 깨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들의 인생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면서도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베풀어진 이 구원의 은혜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에게 보장되어 있던 화려한 삶을 다 내려놓고 곳곳에서 손가락질 받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바울사도는 이 귀한 구원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그 보물이 주는 모든 유익을 마음껏 누리며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고서도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다른 것에, 바로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건강에, 내 취미생활에, 세상의 유흥에, 물질적 소유에, 맛집에, 여행, 이런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때로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면서 후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말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 그 이유를 들어보시면 결국은 여전히 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잘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내 사업이 잘 됐고, 예수님 만났더니 내 건강이 좋아졌고, 내 자녀가 잘 됐고,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내 육신적 삶이 진정 좋아졌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사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의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성도가 정말 감사할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성도는 평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꺼이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반드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가장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에게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이 없어도 나는 오직 누구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또한 진정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30년대 초기에 미국이 대경제공황으로 아주 힘든 때였습니다. 클레어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흑인교회에 초청이 되어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해서 참 힘들 텐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그런 안쓰러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목사님이 아주 큰 격려와 힘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가까이 오자 예배당이 꽉 찹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누구에게서도 슬프거나 근심 어린 표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는데 다들 너무나 기쁘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힘들다고 난리인데 여러분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기쁜 것입니까? 그때 한 부인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클리어린스 목사님은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미국 흑인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즈입니다. 이 재즈의 선구자이면서 재즈 보컬의 1인자, 가장 위대한 트럼펫 연주자, 재즈의 대부라고 하는 그런 별명으로 불린 재즈 음악계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흑인 가수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What a Wonderful World. 여러분, 버터 좀 먹은 것 같습니까? What a Wonderful World. 따라해봅시다.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나는 진한 초록빛깔의 나무를 봅니다. 당신과 나를 위해 활짝 피는 붉은 장미를 봅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봅니다. 눈부시도록 밝은 복된 하루와 또 신성한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펼쳐진 너무나 이쁜 무지개의 색들, 길가에 오가는 사람들의 환한 얼굴을 봅니다. 이제 친한 친구들이 서로 만나 반갑게 악수하며 이야기 나눕니다. 어떻게 지내?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나는 갓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이 잘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한 후에 그는 더 이상 화날 수 없는 너무나 밝은 미소를 띠면서 그만의 특유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ah,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나름대로 연습 많이 했는데 비슷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Oh, yeah. 어제 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미소 아닙니까?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미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곡이 발표된 때가 1967년입니다.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미국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흑인들에게 굉장히 힘든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루이 암스트롱은 누구보다도 밝은 미소를 띠면서 이 세상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What a wonderful world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이 그토록 아름답다고 한 그 이유를 그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사실 어찌 생각해보면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지만 별로 그리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나무들, 붉은 장미, 파란 하늘과 흰 구름, 아름다운 무지개,
사람들의 환한 얼굴,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들이 자라가는 모습들.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What a wonderful world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루이 암스트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루이 암스트롱의 그 가수의 그 노래의 고백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What a wonderful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별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요? 평소에 그런 것들에 관심도 두지 않을 뿐더러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진한 초록빛을 띠고 붉은 장미가 활짝 피고 하늘이 푸르고 흰 구름이 떠 있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활짝 펼쳐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그만큼 자연환경이 훼손됐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도 위험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환한 얼굴들, 친구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삭막하고 고독하겠습니까? 또 아이들의 울음소리, 자라는 모습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저는 참 이 세상 어딜 가봐도 횡단보도에 파라솔까지 있는 나라는 야,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아니 무슨 횡단보도에 파라솔을 갖다 놔. 또 뭐 이렇게 뭐 앱이 있는데 뭐 버스 뭐 버스가 뭐 몇 분 후에 도착하고 뭐 그 버스에 좌석이 몇 개 남았고 그런 것도 나온다며 요즘에. 와, 뭐 그런 나라가 다 있어. 여러분, 그에 더해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에 더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놀라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의 은혜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What a wonderful 정도가 아니라 What a amazing world, What a marvelous world, What a fantastic world.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영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What a incredible world. 여러분, What a fantastic world. 온갖 단어를 갖다 붙여도 부족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성도다운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 성도다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같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저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가장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현재 내 삶 속에 어느 정도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만일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면, 만일 내가 요즘에 가장 핫 이슈인 청약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있는가? 아니면 그에 비해서 전혀 나에게 기쁨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만일 별 감흥이 없다면, 아니 감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혹시나 언제부터인가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 가치관이 성도다운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팬데믹이 있기 전에는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간단히 먹고 이렇게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위해서 이제 소그룹 모임인 목장 모임을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거의 1년 반 이상 못 모이다가 얼마 전에 성도님들이 다시 좀 하자고 해서 이제 다 지금 한꺼번에 모이진 못하고 나눠서 이렇게 이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오기 바로 전주일에도 저희가 모였었는데요. 먼저 이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70대 중반 되시는 권사님께서 먼저 나누어 주셨는데 주중에 모임이 있어서 자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아주 친하게 지내시던 한 분이 뭐라고 아주 얼굴에 미소를 띄면서 기쁘게 말씀하시냐면 요즘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게 되니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은 그렇게 안 했을지 몰라도 언제부터인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그의 인생 속에 부담으로 다가왔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권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좀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 다시?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로 교회에 안 나오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발길을 끊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갈 수 있을 때 빨리 나가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팬데믹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그런 부류 속에 들어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 너무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할렐루야. 뭐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주님께 드린 이 기도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 결코 흔들림 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사실을 알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의 입술에서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beautiful world. 이 감격과 기쁨의 고백이 날마다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툭 쳐보세요. 툭 쳐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beautiful world.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